이사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GTX 등 교통 호재가 집값을 올린 불쏘시개였는데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8억 원을 넘었습니다. 윤지혜 기자입니다.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GTX 신호선이 들어서는 역세권인데 지난해 말 2억 9천만 원에 거래된 34평형 아파트가 두 달 만에 5억 원을 넘겨 거래됐습니다. 2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. 여기는 이때까지 안 오르다가 진짜로 이렇게 열애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내년 초쯤 되면 이제 착공식 하고 그럼 또 올라갈 거고 또 이제 개통 앞두고는 왕창 오를 거고. 이곳 양주시는 8주 만에 8.56% 올라 올해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 넘는 수준입니다. 교통 호재가 있거나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전달보다 1.17% 올라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평균 집값은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7억에서 8억 원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개월.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.